점포수가 가장 많은 소상공인 업종은 무엇일까요? 여성 미용실, 부동산 중개업소 순이었는데 과당 경쟁을 막기 위한 상권 지도까지 나왔습니다. 보도에 신미희 기자입니다. 방글라데시에서 귀화한 아누알 호센 씨. 2년간 운영한 방글라데시 음식점을 닫고 새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갈수록 손님 줄이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달달해 나가는 여러 가지 있잖아요. 세금이 너무 부담돼서. 그래서 그때부터 건드리기 힘들어서 그냥 접었어요. 소상공인 지원기관의 도움을 받아 폐업한 자영업자 대부분은 준비 없는 창업이 패인이었습니다. 경험도 없고 그 경험들이 요소들이 없다 보니까 주먹구구 의식으로 뭐가 좋다 하니까 그걸로 창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패율이 높고요. 생계형 창업이 꾸준히 늘어 충북에서 음식점과 소매업의 비율이 전체 업소의 40%를 넘었습니다. 경쟁이 가장 치열한 업종은 여성 미용실로 점포수가 1,600개를 넘어 제일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중개업소가 많았는데 이 상가거리의 경우 200m 안에 무려 11개 업소가 몰려 있습니다. 창업과 폐업이 반복되자 충청북도가 지역별 상권지도라는 묘안을 내놨습니다. 46개 업종을 76개 읍면동별로 분석해 동종업종 간 과당 경쟁을 피해보자는 취지입니다. 새롭게 창업을 뭐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업종을 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에게는 상당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거라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황 속에 영세 자영업자들의 살길을 찾는 자구 노력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미희입니다.